샤킬 오닐, 프로농구 선수, 나중이란 누구에게나 오는 게 아니야. Later doesn't always come to everybody. 1972년생, 미국 프로농구 NBA의 최고의 슈퍼스타. 1992년 루이지애나 주립대 3학년 시절 올랜도 매직에 입단해 96에서 97 시즌부터 LA 레이커스에 활약하고 있다. 2m 16cm에 130kg의 거대한 체격에 놀라운 점프력을 바탕으로 탄력 있는 포스트 플레이를 펼쳐 샤크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시즌 3연속 MVP로 선정되었다. 3연속 MVP는 마이클 조던 이후 처음이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잊지 못할 말을 들은 건 17살 때였다. 그때 나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콜 고등 학교에서 농구 선수로 활약하며 졸업반 진급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나는 또래들에 비해 월등한 농구 실력을 자랑했으며 학교 신문에는 연일 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말하자면 나는 학교 내의 영웅이요 슈퍼스타였다거나 할까? 농구는 내게 운동 경기 이상의 의미였다. 선수가 되기 전에는 터무니없이 키가 크다고 아이들에게 늘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다. 사실 누가 봐도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11살 때 이미 190cm가 넘는 나를 보고 아이들은 샤킬라는 고릴라라며 듣기 싫은 별명으로 놀려대곤 했다. 하지만 농구를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놀려대던 아이들이 내가 농구를 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농구는 내 인생의 은인이다. 내가 농구를 시작한 이유를 그저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농구만큼 내게 절실했던 것은 없었으니까. 여하튼 그때만 해도 내 농구 인생은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해 여름 막상 농구 캠프에 참석해 보니 문제가 달랐다. NBA 진출하려면 이 캠프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이었다. 그러나 캠프에 들어간 첫날부터 나는 기가 꺾이고 말았다. 과연 내가 농구를 성공할 수 있을지, 농구 선수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하는 회의가 될 지경이었다. 캠프는 말 그대로 피나는 경쟁의 연속이었다. 전국 방방곡곡에 고등학교에서 내로라는 선수들이 모여 있었다. 콜 고등학교에서야 두말할 것 없이 내가 최고였지만 캠프에 참가 아이들 중에는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많았다. 알론조 모닝, 이나 지미 잭슨 같은 아이들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일찍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수사를 개인 지도를 받으며 운동복도 최고급품을 입었다. 관계자들도 나보다는 그들에게 훨씬 관심이 많아 보였다. 그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보니 자꾸만 주눅이 들었다. 이제 보니 내 실력이 별게 아니었구나.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찾아가는 사람은 늘 부모님이었다. 그럴 때마다 두 분은 항상 내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성격이 대조적이었다. 성미가 급하고 무모하신 편인 아버지는 머리를 수그리고 다니지 마라 라는 말을 해주셨다. 아마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일어나서 싸우라는 뜻인 것 같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다. 아버지처럼 강한 면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매우 자상한 분이었다. 꿈은 희망이 있을 때 채워가는 거란다. 내 힘껏 그 아이들하고 맞서거라.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니? 내 실력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보여주렴. 하지만 나는 그렇게 대단한 선수들을 제칠 자신이 없었다. 그래. 써,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엄마 나중이라면 모를까? 라고 대답하면서 나에 대한 어머니의 믿음이 강한 욕심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바로 호통을 치셨다. 나중이란 누구에게 오는 게 아니야. 이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은 바뀌었다. 어머니는 나로 하여금 현실에 눈을 뜨고 앞날을 설계하도록 용기를 주신 분이다. 지금 최선을 다해라. 절대 나중을 기다리지 마라. 뒷자리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누군가를 목표로 삼고 따라잡겠다는 의지를 불태워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열정을 바쳐 노력하라. 그러면 보답을 얻을 것이다. 어머니의 뜻에 따라 생각을 바꾸니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갔다. 나는 그의 여름을 농구에 바쳤다. 최선을 다한 결과 캠프가 끝나갈 즈음엔
마침내 사람들에게서 이전부터 내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 즉 내가 최고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알론 조 머닝, 지미 잭슨과 더불어 1992년 NBA 드래프트에서 선발되었다. 잭슨이 4위, 머닝이 2위, 그리고 대망의 1위가 바로 나였다. 결코 나중을 기다렸지 때문에 얻어낸 결과였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말이다. 망 어때?